맞다. 아빠 무슨 초등학교 나왔어? 아빠 사상 초등학교지. 교과 들어볼까? 어? 교과. 교과 듣기 해봐봐. 사상 초등학교 교과입니다. 교과. 어, 이 음악 맞다. 여, 신발 산업의 메카 국제상사. 제가 어릴 때 여기 아는 사람 친척들이 여기 국제상사에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가서 손도 절단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요강도 있고 성냥, 네, 병풍. 병풍은 지금도 쓰고 있죠. 옛날 텔레비입니다. 라디오도 있네요. 카세트. 야, 이 사람이 오리지널 영구다, 영구. 바보 영구. 사상 생활사 박물관. 부산 사상구 사상. 역사 박물관이 이렇게 생긴 게, 야, 처음 알았습니다. 부산 사상의 역사를 체험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삼락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입니다. 그 옆에 삼락천이 흐르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저희의 지금 덕포동에 중흥 S클라스 지금 집을 짓고 있고, 이쪽은 한신아파트. 예,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한 3, 40년 전에 이 하천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지금도 더러운데 그때는 완전 물이 새까맸겠죠. 자, 다 왔습니다. 사상 생활사 박물관. 이렇게 뒤로는 덕포시장. 덕포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한번 올라가 보자. 2층에는 문화마당터 단소방 사무실. 1층에 아트홀이 있습니다. 지금 땅이 없어. 안녕하세요. 2016년 5월 6일 날 지었습니다. 오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안쪽이라 가지고, 예, 예, 이직들을 좀 잘 해달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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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인철 아저씨가 어릴 때 옛날에 제집, 아버지가 제집 잡으러 가시면, 예, 저녁에 돌아오시면, 예, 10원짜리 동전, 이제 지폐를 한 장쯤에는 암사 넣었다든가. 옛날 그 추억을 불상화해 놓은 것이거든요. 예, 예. 빨대 받으시구나, 낙동. 전에는 3대 8경이 있었는데, 예, 대웅팔경, 수용팔경, 사슴팔경이거든요. 예. 사슴 영역들이 해산이라는 사항이 있었대요. 68년도, 예, 예. 1968년 정도. 예. 그래서 거기서 바라보는 타이밍.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은 구덕종무라고 해가지고, 예, 구덕산에 아침에 피어오는 안개, 예, 그리고 온포 기범에 대해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떨어오는 떡반대, 그리고 이제 경사 나가는 이제 새들이 모래에 내려앉는 모습인데, 우리 학원에는 천년기념물 철새 도련지가 있습니다. 예. 천년기 179호로. 예. 그 모습이 아직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팔경 중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수모종이라 해가지고, 운수사는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운수사에는, 예, 보물이 있고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 옛날에는 시를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종소리가 시간을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넣어라 해가지고 팔을 따대는데, 알때 꽃이 몽몽몽 많이 피는데, 이거는 조금 무슨 억새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서산낙조는 지금도 노을은 진짜 이쁘고, 네, 높은 데 가서 보면 이쁘거든요. 네. 그리고 검정명원, 검정산에서 보는 보름달의 그 낙동강에 비치는 건 아주 보석처럼 바짝바짝 빛나고, 가끔 지금도 이거는 볼 수가 있으니까, 예, 다 볼 수 있는 이 타이밍이 거의 다 이제 있지만은 딱 하나 칠을 봐야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987년도에 학원 뚝심이거든요. 아, 그때 뚝이 생겼어요? 예. 달걀은
날개, 장어, 뭐 진척은 약간의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바닷물을 차단해 놓는 거예요. 그 당시만큼 뭐 돛단 배는 아니고 지금은 못하잖아요. 또 그런 게 조금 변화했을 뿐이지 그래도 팔리면 그래도 다 조금씩은 다 북팔대 보고 북덕산 있고 남동강 있고 우수사 있고 이제 금정산 있고 예. 1592년도 인지내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우수사랑 붙어버리고 또 이제 서산의 젊은이들은 다 굉장히 참전했었는데 7년 뒤에 1592년도에 돌아오고 이게 뭡니까 하모니? 살이 입 아니 여기 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 사자가 예, 예. 입자도 머리 투가 없어지고 아. 여기 있는데 영진학 예. 사년제 학교가 생겼는데 이 학교가 지금이 사상 초등학교로 지금 변해온 그거 사상 영진학교가 사상 초등학교 예예. 어. 이게 이제 이름 명칭으로 쭉쭉쭉 해오다가 이렇게 변했고 이번에는 이제 사상 초등학교가 바다네 여기 조형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반 제조 때문에 조금만 쌍놈 그것만 공부를 안 시켰어. 그러면 안 되는데. 도시락이 자잘한 아이들이 도시락이요. 이렇게 딱지도 있고. 아빠. 아빠 무슨 초등학교 나왔어? 아빠 사상 초등학교. 교과. 어? 교과 듣기 해봐봐. 사상 초등학교 교과입니다, 교과. 어, 이 음악 맞다. 아빠 어릴 때 아줌마들이 요거 메고 이렇게 딱 메고 재치고 네. 아 이거 그래 네. 이거 이렇게 네. 보이죠 재치고 사이서 이러면서 지금도 이거 다니긴 않지만 그래도 네. 뭐 차로든지 안 그러면 구름하고 그때 재첩 이거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 하나 둘 셋 옛날 포스터. 지네 살지고 사람 굶는다. 지를 옛날에 지가 진짜 많았거든. 그래 아까 그 지 작아. 어. 진짜로 지 없어가지고 오징어탕이겠습니다. 네. 어 이거 이거 찍어. 구순옥님. 네. 해설을 너무 잘해 주십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지연아 박수. 박수. 네, 고맙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사상 공업지역의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라 직물공장 신흥상공사. 야, 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신라고무 신발 공장이죠, 여기. 박정희 대통령. 저 신발 산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의 신발 산업.
프로스펙스 왕좌표 고무신. 이야. 야, 여기 볼거리가 진짜 많습니다. 여기 홍보를 단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신발 산업의 메카 국제상사. 제가 어릴 때 여기 아는 사람 친척들이 여기 국제상사에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가서 손도 절단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지금 한신아파트 자리죠. 여기 덕포시장 앞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신아파트 쪽. 나이키도 만들었어. 네, 프로스펙스 국제상사 연영이 나옵니다. 이야, 49년도네요 국제고무 창립 양태진 회장. 왕좌표 고무신 생산을 먼저 했군요. 국제고무네요. 국제상사가 아니라. 62년 농구와 국내 최초 수출. 69년 73. 아, 69년도에 사상 공장을 가동을 했습니다. 예. 92년도에 김해로 이전을 했네요. 세계로 뛰는 우리 상태. 야, 참 옛날 생각납니다, 이거. 이 부모님들이 거의 다 여기 다녔죠. 국제상사. 70년대에. 야, 프로 스펙스 운동화. 축구화. 이렇게 부산의 신발 역사를 이렇게 한눈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월드컵 예전에 공장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요 옆에 삼락초등학교 거기서 뚝 쪽으로 내려가면 거기 월드컵 공장이 있었습니다. 고무신 신발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무신 저기 조선시대 신발부터 저기 집신까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옛날 집이네요. 이야, 옛날 생각 안 나나. 자, 안에 곤노도 있네. 곤노에다가 하이타이. 이야, 연탄, 연탄. 옛날에 연탄 태웠거든. 연탄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와. 그 얼음이 생긴 그걸 마시면은 바보가 돼. 죽어, 잘못하면. 저 안에 오광도 있습니다. 오줌 누는 거. 밖에 나갈 때 화장실이 옛날에 푸셋이 갈지, 아빠 가르쳐줬지. 자, 매연과 태수로 얼룩진 사상. 아까 옆에 삼낙천 봤죠? 지현 씨가 삼낙천입니다, 아까. 아까 올라갔던 길. 네. 아까 그 길을 지금은, 아까 무슨 저 삼낙천. 삼낙천인데 여기가 지금 그래도 보수를 잘 해놔서. 이야. 그대로, 태수를 그대로 삼낙천에 예전에는 이렇게 흘려보려 했죠. 모라동이군요. 모라 맨션 보이죠? 여기 모라 맨션. 모라 맨션 이 하천 공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전화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문답 유황도 있고 성냥 병풍. 병풍은 지금도 쓰고 있죠. 옛날 테레비입니다. 옛날 테레비 시계. 옛날에 저희 집도 이 시계 하는 테레비가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있네요. 카세트. 이 사람이 오리지널 영구다. 영구 바로 영구 금성 흑백. 야, 옛날에 주방입니다. 야, 부탁해요. 뭐 시커먼스가 뜨뜨뜨 흔들어야지. 뜨뜨뜨 뜨뜨뜨. 자, 이제 옥상 신사상 팔경대라고 여기 전망대 비슷한 데인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입니다. 저 비행기 날아가네요. 김해공항.
뭐가 보이나요? 저기 저거. 사상 전경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진 아파트. 여기는 은강산 같습니다. 은강산. 네, 은강산. 자, 백양산도 보이고. 자, 여기는 문화마당터입니다. 여기 와서 수업을 받겠죠. 네. 아, 잘 해놨습니다. 여기. 아이고, 여기 카페도 있네요. 카페. 벤주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개? 7! 야, 딱 한 올라가. 우와. 자, 돌리면서 해야 됩니다. 옳지. 자, 오늘 사상생활사 박물관 구경 많이 했죠? 한 시간 동안 했죠? 해설사 설명을 들으면서 사상의 옛 모습과 지금 모습 이렇게 많이 구경을 했습니다. 오늘 사상 어땠나요? 좋았어요.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었죠. 구경을 잘하고 갑니다.